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방금까지 엄청 좋아합니다. 부산해보! 부산해보!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신장원 김영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영천 생기 좋다! 오토바이 옵니다. 아, 잘생겼다, 화이팅! 이거 좀 줘야 돼, 이거. 완전 상승세다! 김영천! 나는 됐어. 미안합니다. 화이팅! 고맙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인분들 위해서 곡간지기하는 기재부하고 실험하고 민주당이 적극 주장을 해서 이번에 한 20조 원 가까운 재난지원금 만들어냈습니다. 야당에서는 자꾸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데 와 그래 많은 지원금을 전화를 하고 시비를 합니다. 그래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전쟁 상태 아닙니까? 전쟁이라서 국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식량을 사고 무기를 사는데 돈이 없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요. 그래서 전쟁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? 전쟁 이기고 나서 빚을 갚아 나가면 됩니다.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 5년 계획, 10년 계획 세워갖고 이번에 지금 빚 수십조 원 새로 갚아 나갑시다.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정부입니다. 그리고 부산시청이 이런 일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위기에 빠진 국민들, 시민들 구출해주라고, 좀 살게 해주라고, 생계에 위협받는 시민들 살게 좀 구명줄 내려주라고, 그래서 시청이 있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? 제가 부산시장 되면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애를 써서 하는데도 또 한계가 있는 그런 구멍이 있을 겁니다. 사각지대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찾아서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 부둥켜 안고 버티게 만드는 민생시장 꼭 되겠습니다. 이런 부산 경제 다시 살리려 그러면은 경험 있는 일꾼, 검증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.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훈수꾼, 훈수 전문꾼이 시장 맡아서 살림 살아보고 있어. 이 살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절단 날 수 있습니다. 이 어려운 부산은 김영춘에 대한 맡겨져 있어. 제가 지금까지 없었던 부산시장, 부산을 확 살려내고 천지개벽시키는 그런 시장이 돼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명시장이 돼서 보답하겠습니다, 여러분.